자, 이번 시간에는 버블 헬릭스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블 헬릭스는 힐릭스를 두 번 한 기술이 아니에요. 검지로 갔다가 엄지로 회전하는 부분이 두 번 들어가서 버블 헬릭스가 아니라 힐릭스를 한 뒤에 풀트윌 하듯이 돌리고 중지로 돌린 다음에 다시 엄지로 회전을 마무리하는 기술입니다. 세이프 핸드를 주신 팬그립에서 시작을 합니다. 먼저 힐릭스를 해주세요. 네, 힐릭스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세이프 핸드를 쥐고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에 젠로로벌 할 때 바이트 핸드를 쥐게 되죠. 리버스 호라이즌탈로 클로징 하듯이 블레이드를 피하면서 검지손가락에 회전을 줄 수 있도록 주의해주세요. 그렇게 힐릭스 하고 나서 세이프 핸드를 쥐게 되죠. 호라이즌탈을 한번 해준 자세. 여기에서 풀트윌을 해줄 건데 풀트윌이 평소에는 이렇게 수직으로 세로로 돌아갔지만 여기에서는 손등이 위로 가도록 눕혀서 해야 합니다. 풀트윌을 눕혀서 한번 해주시고 검지로 다시 올리는 게 아니라 중지에 올리는 것까지 하신 다음에 이 힘 그대로 받으면서 중지로 약간 회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엄지손가락을 넣어서 젠로로우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풀트윌하고 중지로 회전, 엄지로 회전 해주는 겁니다. 힐릭스 검지랑 엄지로 돌아갔던 부분을 풀트윌을 하고 나서 중지와 엄지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다시 처음에는 힐릭스랑 똑같으니까 생략하고 바로 풀트윌 부분으로 넘어가자면 손등이 위를 보도록 눕혀서 풀트윌을 해줍니다. 풀트윌을 해줄 때 좀 더 세게 중지를 타고 회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힐릭스 때와 동일하게 이 오케이 동그라미 모양 만들어주듯이 엄지손가락을 넣어서 젠로로버로 마무리 해주는 기술입니다. 처음에는 눕혀서 풀트윌 해주고 중지로 회전, 엄지로 회전 부분을 먼저 연습을 해보세요. 힐릭스 때와 마찬가지로 중지와 엄지로 넘어가는 게 잘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끊겨도 좋으니까 단계별로 연습을 하시고 이게 좀 어느 정도 부드럽게 넘어간다 하시면 힐릭스 처음에 하시고 풀트윌 하신 다음에 중지랑 엄지로 회전 주는 것까지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